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손이 좀 아픈가요? 아니면 그대로인가요? 아프세요? 이게 손이 아파야 되거든요. 왜냐면 손이 안 아프다는 거는 박수를 안 치셨다는 거예요. 네. 이제, 누가 울어까지 세 번째 노래까지 이렇게 들려드렸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행사에 오면 항상 마지막 순서에는 기분 좋게 이렇게 땀이 나면서 끝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준비해서 오는 게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게 오빠 메들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팬분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해주세요. 아, 왜 웃으세요? 왜요? 왜요? 우리 팬분들 저거 왜요? 왜 웃으세요? 동생이기 때문에 저에게 오빠라고 해주시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저희는 다 이러고 놉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오늘 우리 저에게 오빠라고 불러주실 여동생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또 형아라고 불러주실 우리 남동생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노래를 이제 메들리 시작하기 전에는 다시 오빠 하면서 시작하는데 우리 여동생분들은 오빠라고 해주시고 남동생분들은 형아 아 형아라는 소리도 처음 들어보네요. 네. 형아라고 해주시면 음악이 스타트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일단 우리 원래 남동생분들이 요즘 사춘기가 와서 좀 무뚝뚝해요. 그래서 잘 안 해요. 그러니까 한번 먼저 테스트 해볼게요. 자, 우리 남동생분들, 여기 계신 남동생분들만 저에게 형아라고 해봅니다. 자, 시작! 봐봐요. 부끄러워서 안 하잖아요. 자, 우리 여동생분들 해볼게요. 시작!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오빠라고 크게 이렇게 해주시는 것처럼 우리 남동생분들도 아시겠죠? 봐봐요, 목소리 작잖아요. 아니, 원래 하면 해요. 부끄러워서 원래 잘 안 하는데. 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걸 생각하고 마지막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빠라고, 음악 스타트. 오빠, 형아, 다 같이 크게 외침을 시작할게요. 자, 준비되셨죠? 잠시만. 자, 갈게요. 자, 이거 연습했는데 안 하면 그렇잖아요. 크게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이에요. 저 이제 가야 되니까. 자, 오빠, 형아. 자, 우리 여동생, 남동생분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문경 시민분들과 이제 우리 우주총동원분들 되게 오늘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와, 오늘 정말 오는 길에 정말 이게 준비할 시간 없이 오늘 되게 빠듯하게 도착했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되게 이 준비를, 마음의 준비를 못하고 딱 올라왔는데 이렇게 너무 응원을 해주시니까 또 싹 풀리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기 옆에도 팬분들이 많이 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저 뒤에도 다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 보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도 저 응원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군, 네,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정동원군 이제 건강을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든이가 동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형아야 건강을 좀 챙겨줘야 돼요. 나도 형이라고 부를게 이제. 우리 형 건강을 챙겨줘야 되는데 이건 제가 주는 게 맞지 않고 우리 시장님 잠깐 무대로 좀 올라오셔도 될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정동원 군을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정동원 군에게 이야기를 좀 해야 돼요. 그쵸?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장님이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막 탁월한 선택한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 불러주셔서 우리 정동훈이라고 한번 얘기를 좀 나누시면서 여기 또 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이 또 우리 형아 또 건강 챙기라고 그래서 요거 전달하기 전에 형아! 야 이렇게 실장님이 이렇게 센스가 있으실 줄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형아 이거 어미자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 악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면 보시고 우리 문경 오미자가 대한민국 45%를 책임집니다. 우리 조성훈 군이 이 오미자 먹고 건강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형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문경에서 여러분 만나뵀는데요. 오늘 또 이제 가는 길이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규칙 잘 지키면서 조심히 안전기가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그리고 팬분들 제가 저희 차가 창문이 안 열려요. 창문이 안 열려서 인사하려면 이제 불을 켜거나 그래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조금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가실 때 안전기가 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마음이 좋습니다. 되게 후다닥 했네요. 그쵸? 이제 노래를 제가 이 힘든 노래를 방금 여백이라는 노래를 완곡을 했으니까 제가 좀 에너지를 받아야 될 때거든요. 자 여러분이 이제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 우주충동원 분들 하는 걸 보시고 여기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도 따라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먼저 보여주세요. 하나 둘 셋 더 크게! 자 요걸 해주시면 돼요. 뭐 지금 조금 그러실 수 있겠지만 요 앞에 형님분들 되게 많이 계신데요. 우리 형님분들 그래도 오늘 저에게 힘을 주셔야 되니까 크게 한번 해주세요. 자 잘생겼다 정동원 시작! 저기도! 너무 작다 형님들 더 크게! 아 이제 에너지 받았어요. 예. 예, 이제 받았어요. 앞에 이제 형님분들이 하고 목 아파가지고 이렇게 하시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힘을 주셨으니까 더 힘 받아서 다음 곡은 누가 울어라는 노래인데요. 네, 누가 울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제 1절은 좀 잔잔하게 가다가 2절에는 갑자기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계신 형님분들, 누님분들 춤추고 싶으시면 춤추셔도 되고 네, 그게 좀 그러시다 그러면 박수 열심히 쳐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